네, 지난해 11월부터 이 삼성전자가 결국 외국인의 수급력이 돋보였습니다. 뭐 1월 들어서 좀 주춤하는 모습이 있긴 했습니다만 2월 들어서 다시 매수 기조를 보이고 있기도 하고요. 여기에 기관도 합세를 하면서 어제까지죠. 3거래 연속 또 쌍끌이 매수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삼성전자 이제 바닥을 찍고 또 10만전자까지 올라갈 수 있을지 이야기 또 더 자세하게 나눠보도록 하죠. 지금 7만 전자까지 또 내려왔어요. 네, 그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지금 13만 1,500원대 흐름인데 좀 가격적인 부분을 조금 더 좀 보태면 좋을 것 같아요. SK 하이닉스가 삼성전자보다 좀 견조하죠. 예. 뭐 저도 이데일리에서 SK 하이닉스에 대한 긍정적인 말씀을 좀 드려요. 오늘 이제 수급으로 잡힌 게 삼성전자라서 이제 삼성전자를 말씀드렸습니다만 SK 하이닉스가 상대적으로 주가 움직임은 더 견조할 수 있다.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특히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 지금 뭐 격차를 좁혔다 오늘 뭐 그런 긍정적인 뉴스도 나오고 다양한 전 M&A 이슈들이 좀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쪽에 무게중심을 두면 하이닉스가 좋은데 어찌됐든 삼성전자 지금 많은 개인 투자들이 보유하고 계실 텐데 삼성전자가 이제 여기서 8만 전자, 9만 전자까지 가겠느냐라고 봤을 때는 조금 쉽지 않을 수도 있다. 왜냐하면 이게 삼성전자가 그렇습니다. 삼성전자 8만 전자 가주면 예. 지수가 3000선에 근접해야 돼요. 그다음에 9만 전자 가려면 3,300선 가야 돼요. 그러니까 지수가 받쳐줘야 되는 그렇죠. 거죠. 10만 전자 가려면 네. 우리가 전고점을 뚫어줘야 돼요. 그런 것들 때문에 10만 전자 충분히 갈 수 있는 전 주식이다라고 봅니다. 하지만 지금 증시 체력이 더군다나 금리 인상기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증시 체력이 녹록치 않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를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조급해하실 게 아니라 왜 빨리 10만 전자 안 가느냐라고 하실 게 아니라 예. 주변 여건이 나아지면 분명히 갈 가능성이 있거든요. 따라서 지금은 조금 뭐 더 이상 하락할 가능성보다는 올라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거기에 무게중심을 두고 좀 더 느긋한 마음으로 견뎌내시면 분명 좋은 결과가 나타나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삼성전자가 이제 올라가는 게 쉽지 않을 것이다. 이런 내용이 아니라 이제 바닥을 어느 정도 다졌으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예. 올라갈 추가 상승력이 있을 것이다. 이런 긍정적인 의견들인데 뭐 리포트들도 그 뒷받침을 해주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여기에 S22 시리즈가 또 나왔잖아요. 네. 굉장히 또 흥행을 했다고 하죠. 근데 저도 이제 이 삼성 이걸로 바꿨는데 근데 이 휴대폰 사업부는 전체 삼성전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0% 정도밖에 안 됩니다. 따라서 휴대폰이 아무리 잘 팔린다 하더라도 삼성전자 주가를 끌어올리기에는 좀 역부족이다. 역시 반도체가 움직여줘야 되고요.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지금 휴대폰 가지고 삼성전자 논하시는 분들은 제가 볼 때는 조금 그 접근 방법이 조금 어긋나 있다. 공부가 좀 더 필요하실까요? 그러니까 이제 뭐 틀린 말은 아니지만 예. 삼성전자 이제 더 이상 주가를 안 빠지게 하는 요소는 되겠죠. 근데 지금 그리고 아직까지 이제 초기예요. 초기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삼성전자라는 이런 데서 우리가 잘 팔리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우리가 전 휴대폰에 대해서 누차 말씀드리는 게 과거 이제 여러분들이 휴대폰이 잘 팔린다 그러면 이제 주가가 움직일 것이다라고 보는데 그건 벌써 3, 4년 전 관념이다. 그러니까 저도 지금 이게 폴더 바꿨어요. 지금 폴더 3인데 이거 폴더 2입니다. 그러니까 3 같은 경우는 한 200만 원 하고요. 폴더 2 같은 경우는 보조금 받아서 100만 원입니다. 근데 저 같은 사람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을 놓고 봤을 때 최신형 휴대폰이 필요하겠냐라는 거죠. 그 최신형이 나오면 바로 그 전 단계가 싸지니까 거기에 대한 수요도 만만치 않거든요. 또 다른 플러스 알파가 있지 않으나 요즘은 비슷비슷한 비슷한, 것 같긴 해요. 비슷한 예. 지금 뭐 단순한 게임, 그다음에 뭐 우리가 카톡 보내고 사진 찍는 정도라면 굳이 최신형을 200만 원, 150만 원씩 주고 포함이 되긴 뭐 그렇다 하더라도 예. 일상적인 뭐 사람들이 예. 그런 거를 쓸만한 그런 욕구는 없다라고 저는 봐요.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도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한철 지난 거죠. 하지만 예. 지금 이 스펙만 하더라도 다 못 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휴대폰이 나오는 것에 대해 언론에 너무 현혹되실 필요는 없다. 저는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